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제작 발표에 한 지가 거의 1년이 되어 가려고 하네요. 그만큼 이제 영화가 긴 생명력을 가지고 세계 이것저것을 이제 다니다가 마침내 또 다시 여기 이렇게 오게 돼서 되게 기쁘고 또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. 예. 오, 참 기분이 묘한 질문이 한 다섯 개 정도. 네. 역순으로 말씀드리면, 네. 예. 그 저희 뭐 캠페인 예, 뭐 모든 영화들이 이제 후보 오른 영화들이 다 오스카 캠페인을 열심히 하죠. 그렇죠. 근데 저희가 처한 상황은 이제 뭐 그 저희 북미 배급사 이제 니온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중소 배급사고 또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해서 물론 그 톰 킨이란 분은 이제 저랑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해온 분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예, 뭔가 약간 게릴라전이라고 할까요? 다른 뭐 거대 스튜디오들이나 그 뭐 넷플릭스나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은 훨씬 거기에 못 미치는 예산으로 대신 이제 예, 열정으로 저희는 뛰면서 예, 그 말인즉슨 예, 저와 이제 강호 선배님이 예, 코피를 흘릴 일들이 많았었다라는 그 것인데 뭐 실제로도 코피를 흘리신 적도 있으시지만 예, 그래서 열정으로 메꾸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지만 인터뷰가 한 600회 이상 Q&A 관객과의 대화도 한 100회 이상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뭐 그 소셜미디어의 아이디어들 반짝이는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다른 뭐 경쟁작들의 경우를 보면 뭐 LA 시내에 거대한 광고판이 있고 무슨 TV나 큰 잡지에 뭐 전면 광고가 나오고 이런 식의 물량 공세라면은 저희들은 어떤 아이디어와 저희 똘똘 뭉친 뭐 네온 CJ 또 바른손 저희 또 배우들 이렇게 똘똘 뭉쳐서 팀워크로 그 물량의 열세를 커버하면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. 이게 왜 이게 저뿐 아니라 계속 이제 다른 뭐 그 무슨 노아 바운백 감독이나 주변에 뭐 토드 필립스 조커 감독님이나 타란티노 감독님 보면은 이 참 바쁜 창작자들이 잠시 창작의 일선에서 벗어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스튜디오는 또 왜 이렇게 많은 또 예산을 쓰고 그게 좀 약간 낯설고 이상하게 보인 적도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아 이런 식으로 작품들을 되게 깊이 있게 밀도 있게 검증하는구나 어느 작품이 어떤 면이 뛰어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되게 세밀하게 진지하게 그 점검해보는 과정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. 그 5, 6개월의 과정들이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그것이 이제 아카데미 오스카로서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어떤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, 그 과정에 함께 하셨는데 이제 어떠셨는지. 네. 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로컬 얘기 물어보셨는데 네. 아니 제가 뭐 처음 캠페인 하는 와중에 무슨 뭐 도발식이나 하겠어요? 그냥 그때 그냥 질문 내용이 네, 그 영화제 성격에 관한 얘기 나오다가 깐느, 베니스, 베를린은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영화제고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미국 중심 아니겠느냐 뭐 그런 거 비교하다가 그냥 쓱 나온 단어일 뿐인데 그게 어떤 미국 젊은 분들이 그걸 뭐 트위터에 많이 올렸나 봐요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뭐 그런 전략을 갖고 얘기한 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대화의 와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고요. 또 그 처음에 하셨던 질문 그 빈부격차를 다룬 뭐 이런 것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왜 이번에 폭발력이 예. 네. 괴물 때는 괴물이 이렇게 한강변을 뛰어다녔고 설국열차는 이제 미래의 기차가 나오는 둘 다 이렇게 사이파이 그러니까 SF적 요소들이 많은데 이번 영화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. 그 되게 우리 동시대 얘기고 우리 이웃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또 우리 한국 이제 우리 이렇게 뛰어난 또 앙상블의 배우들이 그걸 되게 실감나게 표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우리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분위기의 어떤 톤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그냥 짐작만 해봤습니다. 네, 그럼 앞으로 작업하다가 온 것이라서 뭔가를 어떤 목 그리고 문세윤 씨도 네. 네 엄청나죠. 예, 뭐 참 최고의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. 그래서 별
자막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. 제가 달시 파켓님하고 네. 이번에 처음 자막을 한 게 아니고요. 그 프란다스 얘기 때부터 거의 모든 작품을 같이 감수했었고 서로 일을 해온 그런 패턴이 있고요. 예. 달시 파켓 본인께서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 미국인, 또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영어를 되게 잘하는 한국인, 그 두 분의 상호작용이 아주 콤비네이션이 좋습니다. 거기에 저는 이제 그 매 장면과 대사들의 맥락을 예를 들어 뭐 박서준 씨가 뭐 이 수석이 2층에도 있고 어디도 있다 하면은 그 은근히 그 말의 와중에 자기 집이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. 그런 맥락들이 그래서 뭐 그 집이 어떻게 그 단어가 어떤 것을 써야 된다. 그다음에 뭐 대만 카스테라라고 하면 이거는 순간적으로 뭐 저기 맥락을 전달하기 힘들지만 그나마 가장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캐치할 수 있게 해보자. 그다음에 짜파구리 번역 불가능하지만 뭔가 좀 만들어 주세요. 이런 여러 가지 맥락과 드라마상 씨가 뭐 이 수석이 2층에도 있고 어디도 있다 하면은 그 은근히 그 말의 와중에 자기 집이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. 제가 이제 그 마더 때도 흑백 버전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거창한 의도라기보다는 고전 영화나 이제 옛 클래식 영화들에 대한 동경, 소위 말하는 로망이 있어서 또 세상 모든 영화가 흑백이던 시절도 한때 있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1930년대를 살고 있고 이 영화를 흑백으로 찍었다면 어떤 느낌일까? 항상 그런 영화적인 호기심들이 있죠. 그리고 저뿐 아니라 영화 팬들 또 영화 매니아 분들이라면 그런 관심이 다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더 때도 한번 그런 작업을 했었고 이번에도 홍경표 감독님과 인원을 해서 흑백 버전을 만들었고 저도 그걸 한 두 번 봤습니다. 또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고요. 되게 좀 묘합니다. 뭐 사실 똑같은 영화예요. 그 컬러가 사라진 것 외에는 똑같은데 이런저런 다른 느낌들이 있고요. 보시는 분마다 그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뭐라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로테르담에서 어떤 관객분이 흑백으로 보니까 더 화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. 무슨 소리지? 저도 약간 궁금했었는데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기도 했었고 또 마더 때도 그랬지만 배우분들 여기 이제 계시지만 배우분들의 또 2017년 옥자 끝났을 때 이미 번아웃 판정을 받았었습니다. 네. 그러나 이제 그냥 또 이 기생충이 너무 찍고 싶어서 없는 기세를 그냥 영혼까지 긁어 모아서 네. 그 작품 찍었고 촬영 기간보다 더 긴 오스카 캠페인도 다 소화를 했고요. 네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침내 좀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아 끝이 나는구나. 네. 옆에 그 곽 대표님하고도 이제 기생충 처음 얘기했던 게 2015년 네, 초에 거슬러 올라가자면 참 긴 세월인데 네. 행복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 네. 제가 뭐 노동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. 네. 일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좀 쉬어볼까 생각도 좀 있는데 스콜세지 감독님이 쉬지 말라고 하셔서 조금만 쉬라고 하셔서 예. 시리즈라는 명칭을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뭐
시즌 1, 2, 3, 4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딱 그 HBO의 뭐 체르노빌 같은 시리즈처럼 다섯 내지 여섯 에피소드의 완성도 높은 그런 밀도의 그런 TV 시리즈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. 뭐 약간 너무 이른 기사로서 무슨 틸다 스윈튼님과 마크 러팔로 배우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그건 뭐 그 공식적인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. 지금 저랑 그 아담 맥케이 그 작가 겸 감독분과 아주 초기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이야기의 방향과 구조 같은 거를 이제 막 논의하고 있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죠. 이제 금년 5월에 설국열차 TV 시리즈가 미국에서 방영이 되는데 그것도 한 2014-15년 경부터 준비를 했던 것인데 이제 5년여 만에 방송이 되는 걸 보면 기생충도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또 그만큼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야 되니까요. 그래서 그 아담 맥케이 감독 HBO 측과 되게 순조롭게 잘 첫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감사합니다.